오늘 말씀은 제자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제 인생에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님들이 좀 계셨더라고요. 근데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스승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바로 제가 청년부에 등록할 때 우리 세순, 제가 등록할 때 그 세순을 담당했던 그 순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처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여호수아 공동체 출신입니다. 네, 항상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보기와는 달리 젊었을 때 많이 방황을 하다가요. 그 정해놓은 등록한 교회가 없이 소위 말하는 안개 공동체 생활을 매우 오래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안개 공동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개 공동체란 교육 공동체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오시는 분을 얘기하죠. 그게 안개 공동체예요. 안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제가 안개 공동체 출신이거든요. 안개 공동체로 오래 살다가 제가 알아요. 안개 공동체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게 예배만 왔다 가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힘든 생활 오래 하다가 나도 과연 이 청년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등록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곳에 이렇게 그 새가족들이 등록하기 위해 끝나면 모이시잖아요. 전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 한 분 한 분의 그 결심 뒤에는요, 정말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나도 청년부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드디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청년부는 이곳이 아니라 서빙고에 있었습니다. 서빙고 오후 4시 예배였어요. 그래서 새가족 모임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만난 순장님이 계세요. 그 순장님을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순장님입니다. 그 순장님은 어떤 순장님이냐면 저보다 누님이셨어요. 이름도 되게 특이했어요. 표현. 재밌죠? 할렐루야. 이름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 가족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는 건 별로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아는 게 없어요. 예, 순회 참석을 하는데 뭘 새로운 걸 들어야 되는데 예, 뭐 다 아는 것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실은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어요. 그 티칭은 별로 재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을 정말 꾸준하게 출석해서 등반까지 하였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성적으로가 아니고 순장으로서.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여호수아 공동체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여호수아 공동체 1998년 5월의 여호수아 공동체입니다. 제 나이 26살이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꾸준히 더 안개 공동체를 오래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스승을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안개 공동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 후에 이곳으로 오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났듯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스승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스승. 세상의 스승은 내 인생에 약간의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줄 뿐이지만 이분은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본문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고 그 뒤를 큰 무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따라오던 큰 무리에게 뒤를 돌아서셨어요. 갑자기 뒤돌아서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무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예수님은 참 자랑할 만도 하고 그 큰 무리의 그 환호를 누리면서 그렇게 교주처럼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큰 무리의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세요. 제자가 되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아멘.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주위에 그렇게 큰 무리로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 이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정말 큰 무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 속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이 큰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무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뭔가?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는 사람을 따라가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코 다수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수결을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많은 사람이 행하는 일을 나도 행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하기 때문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하여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주님이 옳다 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둘째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리는 세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무리들은 언제나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좋아 보일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막 오병이어로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있고 배부르고 구경거리도 있고 좋은 말씀 듣고 이럴 때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보기에 조건과 환경이 좋아 보일 때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갈라지는가?
시련이 올 때, 십자가가 눈앞에 올 때, 여러분, 무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들은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을 때는 좋아 보이나 환경이 나빠지면 쓰러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언제나 일희일비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와 다릅니다. 제자들은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조건과 환경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는 담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는 많아 보이지만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결치듯 흘러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제자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이익이 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선택함을 통해 내 인생에 불이익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외치며 맞아들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단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환호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런 것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을 선택하지만 내일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리들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눈앞에 있는 불이익만 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불이익 뒤에,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우리의 관점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 바로 오늘만 보게 하고, 하나님은 내일을, 모레를, 1년 뒤, 10년 뒤, 영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우리의 길이 좋아 보이나,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제자의 길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약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바로 십자가에 고난 그 3일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3일을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무리들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제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시는 그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가족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그리고 자매와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아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분명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마치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 말씀 속에서 받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대신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죠?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그 제자 요한을 붙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 이 까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전제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그 전제를 보여줘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냥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떤 것?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흘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돼요. 그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와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로, 나의 부모에게로, 나의 배우자에게로, 나의 형제에게로, 내 동료에게로, 친구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지 아니하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계속 발견하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왜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나는 나의 부모와 배우자와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사랑과 가족 사랑은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분이신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뭐 매일 교회 돌보고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막 그렇게 갑자기 열심히 생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모님에게 이 불만을 들은 거예요. 그 불만이 뭐였냐면은 이런 불만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요새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였냐면은 당신은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나를 2등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모님은 지금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였어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만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사모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은 세상에 그 어떤 남자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내가 2등 되는 게 그 2등이 아니라니까요. 예, 2등인데 다른 모든 1등보다 위에 있는 2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미래 가정을 꿈꾸며 교제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교제하기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할 때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1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내 여자친구를 2등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형제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나를 2등으로 사랑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질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영원 무궁하려면 롱런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돼야 되죠? 그것은 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통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자로 만드셔야 돼요. 나의 사귀는 그를 주님의 여자로 만들면 주님이 그를 나의 여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내 남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그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 사람이 함께 가장 사랑할 때 그 관계는 오래 갈 것입니다. 결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이런 관계를 꿈꾸시고 이런 관계를 맺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인생은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방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짧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다고요? 짧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올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것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기력한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나요? 회사 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양육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그러니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 번째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아멘.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하죠. 재물의 원리죠. 재물의 원리. 재물이 죽어야 인간이 살듯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작은 예수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죽기로 선택할 때, 십자가를 선택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인생, 그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자,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두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탑을 세우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탑을 세우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탑을 세우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가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탑을 짓기 위한 비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그 공사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기초만 닦고 그 공사가 멈추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탑을 쌓으려면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마치 어떤 탑을 쌓는 것, 탑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그렇다면 이 탑을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용은 얼마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33절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3절이 앞에 나온 두 개의 비유를 바로 마무리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지불을 계산해 본다면 그 비용은 뭔가? 그 비용은 천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에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래야 이 탑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게 드려지는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도 몇 가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아울리치를 갈 때,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진 능력도 재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무것도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을 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주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받은 게 없이는 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주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무엇을 드려도 그것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드리는 것보다 주께서 내게 주실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께 드리는 이것보다요 주님이 실은 내게 주실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주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해요. 그 보물이 어떤 거였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밭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아마 그 밭은 어쩌면 금광이 있는 밭이었을지도 몰라요. 땅을 파면 그 속에 아주 금으로 가득 있을지도 몰라요.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전 재산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파는 이 전재산보다 이 밭에 들어있는 보물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질 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은 아주 짧은 생애,
찰나와 같은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찰나와 같은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인생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의 영광이 인생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왕이 또 한 가지 비유입니다. 이것은 왕의 비유인데요. 전쟁을 치르는 왕의 비유예요. 전쟁을 치르러 어떤 왕이 나갑니다. 병력이 만 명이에요. 근데 전쟁을 치르는 상대왕이 있어요. 상대왕은 병력이 2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를 때 만 명의 병력이 있는 이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해 본다는 것입니다. 가늠해 보면 내게 있는 병력은 만 명이고 상대에게 있는 병력은 2만 명이니 질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화친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딪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받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이 왕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뭐를 발견하냐면은 오늘 말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왕처럼 언제나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병력은 만 명이고 상대의 병력은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언제나 나보다 강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나보다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 가늠해보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것은 실패한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제자긴 제자인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걸. 오늘 앞에서 보였던 그 비유와 똑같습니다. 건물을 짓기는 짓는데 다 못 지은 제자, 영적 전쟁을 치르기는 치르는데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마귀와 타협을 해버린, 세상과 타협을 해버린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패한 제자, 그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이 33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왕, 전쟁 가운데 패배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 왕의 모습은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실패한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제자,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께 드리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뭐를 실패한 거죠?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 아멘. 굉장히 그 역설적인 표현이죠. 나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멘. 이것이 내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내게 있는 병력은 만 명이고 여러분, 상대방의 병력은 2만 명이라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병력의 숫자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지금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둘 때 그 언제 병력이 많아서 승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병력 많아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승리합니까? 병력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나의 병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의 군사뿐이었지만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승리합니까? 승리합니다. 여러분 300명뿐이었지만 그러나 300명이 나아가 함성을 지르며 외칠 때 그 13만 5천 명의 적군이 이 300명을 바라봤더니 300명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횃불을 쳐들 때 수백만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13만 5천의 이 미디안 군사들은 자중질환에 빠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이 13만 5천 명에게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전쟁을 또한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역시 마찬가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승리합니까?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대 맨 앞에 성가대가 선 거예요. 할렐루야.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앞 맨 앞에 성가대가 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군대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는 칼과 창으로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뭘로 싸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암몬과 모압 군대 속에서 자중질환이 또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 소유의 포기는 인생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러면 현실적으로는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인생? 소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이 어떤 것인지 조금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 예,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티가 난다. 아멘. 좀 다르게 말하면 조금만 있어도 맛이 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얼마 전에 화성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소금 하면 딱 생각나는 음식은 하나뿐이에요.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설렁탕 드실 때 소금 넣으시죠?
여러분 설렁탕 먹을 때 우리는 소금을 얼마큼 넣죠? 네, 한 숟가락 넣습니다. 반 숟가락 넣기도 해요. 여러분 소금을 반 숟가락 넣으면 그 설렁탕에서 소금 맛이 날까요? 할렐루야. 맛이 납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설렁탕을 먹을 때 설렁탕 한 그릇을 먹을 때 소금을 한 사발 넣지 않아요. 그러면 못 먹어요. 네.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그곳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만 들어가도 그 공동체는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학교와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맛이 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해야 된다고요. 처음 오는 사람이 말해야 돼요. 아니 여기는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음에 틀림없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맛이 난다고요. 맛이 납니다. 여러분 소수의 변화된 제자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소금의 비유는 그러므로 세상이 바뀌기 위해 대단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면 충분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몇 명으로 시작했나요? 120명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20명이에요.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120명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뿐인 거예요. 복음 확률 0.00001%.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 인원이 성령 받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곳이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0명이 변화되었을 때 세상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서면 온 세상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소금이 맛이 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녹아야 한다. 아멘.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이 나려면 그 형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설렁탕에 먹을 때 설렁탕의 짠맛이 나려면 소금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알갱이가 만약 녹지 아니하고 소금 알갱이가 만약 녹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미라라고 똑같은 거죠. 한 알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력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 소금처럼 녹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랄처럼 죽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게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로의 삶은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기 원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무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무리로 두지 마시고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우리 인생을 제자로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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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십자가를 역성에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까닭은 그 제자의 길은 낭만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패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너의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 재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될지어다. 내 제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주 앞에 인생을 드리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셸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승산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앞이 캄캄했습니까? 그 까닭은 내가 가진 병력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소유를 내려놓아라. 넌 어차피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란다. 너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시어다. 너희는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는 아울리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사역해 해달라고.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내 인생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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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야 다시 살 아버지. 아버지, 드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기대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수 있다면 나의 삶과 늙음도 기뻐지리니 주여야 다시 살림 주의 말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 걸어갈 때 내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그 길 걸어갈 때 내 인생은 가장 온전하고 그 길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볼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주님 가시는 그 길,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뒤에 올 부활의 영광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 삶을 사는 동안 눈앞에 있는 이 작고 작은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민족에게, 열방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의 것이오니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하드립니다.